대청호에서 불법 운항하던 보트가 침몰해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탑승자 가운데 공무원도 있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해가 질 무렵 대청호 위에 배 한 척이 비상등을 깜빡이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청호 청주와 대전 경계 지역에서 일행 4명이 탄 보트가 암초에 걸리며 표류한 뒤 침몰한 건 오늘 오후 2시쯤. 45살 김모 씨 등 2명은 침몰 직후 인근 섬으로 피신했지만 46살 이모 씨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대청호에 있는 섬에서 유해조수 포획 활동에 나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유해조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어요. 넘어가는 것도 잡으려고 세척을 한 번에 들어가잖아요. 사고가 난 배는 개인 소유의 40마력급 소형 보트로 자치단체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를 이동을 하던 아니면 운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모든 탑승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은 소방관이었습니다. 대청호 유역이 워낙 넓고 수심도 깊다 보니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